네, 여기는 신대광역 쪽에 있는 반지하고요. 반지하 1.5룸 사이즈입니다. 여기의 단점은 화장실이 조금 작아요. 화장실이 조금 협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보시면 주방 공간 있고요. 여기 방이 따로 있습니다. 사실 이 방이 나온 지는 일주일이 넘었어요. 일주일 넘었는데 처음에는 2,000에 50으로 관리비 따로 별도로 있었거든요. 그래서 다른 집들 막 보다가 요게 이제 가격을 오늘 2,000에 월세 45 아니다 아니다 2,000에 45였다가 1,000에 45까지 해준다 그래서 바로 왔습니다. 1,000에 반지하지만 1,000에 45면 이 정도면 아주 괜찮거든요. 지상층이면은 이건 1,000에 60은 그냥 넘죠. 이 정도라면 1,000에 60은 그냥 넘어서 1,000에 45나 전세 8,000도 가능하다 그래서 아주 그러면은 훌륭합니다. 뭐 반지하인 거 치고도 훌륭합니다. 에어컨은 여기 3m 30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50인가 60 나와요. 근데 방은 일반적인 원룸 크기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방 공간도 방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에 여기 조금 꺾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훌륭합니다. 전세로 봐도 괜찮은 거고 전세도 사실 1억은 받죠. 이 정도 최소 1억이 뭐야? 1억 한 2천도 받을 것 같은데. 근데 이제 전세 8천이면 아주 싼 거고 월세도 1000에 45면 많이 쌉니다. 요런 이제 반지하 1.5룸 자체가 많이 없어서 아마 요것도 나가면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건 많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